달력에 표시된 수학여행 날짜. 설렘 가득한 그날이 이제는 다시 오지 못하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5년 전 그때, 그 시간은 아직 사진 속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먹먹한 가슴을 달래봅니다. 오늘 와서 여기 보니까 마음이 좀 안 됐고 옛날 생각도 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기념 삽화전이 부산시청사 도시철도 연결 통로 기쁨 마당에 마련됐습니다. 이번 삽화전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을 추모하고 학교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부산시 의회에서 마련했습니다. 희생자를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이유로 이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고 우리 곁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 세월호 참사의 희생과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4월 18일 목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TV 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